네, 컴투스를 보고 계신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또 이렇게 변동성 장세에서도 그래도 견조한 흐름 보였던 것들이 콘텐츠 쪽하고 게임 쪽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신작 발표에 따라서 뭐 등락은 다 달라지긴 하지만 컴투스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게임주 같은 경우 지금 본업으로 오르는 것보다는 이제 앞으로 이제 뭐 메타버스라든지 IP, 지적재산권, 혹은 이제 NFT라고 그러죠. 대체 불가능한 코인 등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에서 이제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즉 지적 재산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지금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최근에 이제 또 3분기의 기업이라고 그러죠. 이제 위메이드는 거의 주가가 거의 두 배, 세배 이상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본업도 잘 되는 기업에 추가적으로 이제 뭐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컨텐츠 업종을 같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지금 이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컴투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실 실적이 좋다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투자했던 이력들이 지금 이제 좋은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오면서 그 부분이 좀 상대적으로 주가를 부각을 받고 지금 이제 선발주자보다는 컴투스 같은 경우에 후발주자로서의 역할을 좀 독특히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신사업 분야의 활발한 투자 이 부분에 있어서 주가를 견인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컴투스 같은 경우 이제 실제로 이제 재무제표를 뜯어보면은 현금 보유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게임업계에서 거의 탑으로 좀 조단위 이상 보유하고 있는데 그런 조단위 현금 확보를 기반으로 이제 타 법인 출자죠. 이제 다른 기업들을 공격적으로 지금 M&A를 하고 있는데 이런 M&A를 통해서 이제 컴투스 혹은 이 게임빌이 가지고 있는 생태계를 강하게 구축하겠다는 이제 그런 의견을 계속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컴투스가 최근에 위직 스튜디오의 최대 주주로 올라섰는데 뭐 이제 게임을 제작을 하고 그걸 애니메이션 위직 스튜디오에서 애니메이션으로 방영하는 등 이제 그 안에 자기만의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그런 의견과 함께 지금 후발주자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상승 여력 또한 충분히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컴투스도 그렇고 아까 또 위메이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종목들이 빠질 때의 낙폭보다 최근의 흐름은 상승할 때그 상승폭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에너지는 어디에서 좀볼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꿈이라 그러죠. 이제 주식도 그렇고 꿈을 크게 클수록 이제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많다고 보는데 이제 바이오가 이전에 꿈을 먹는 기업이라고 해서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강하게 나서면 지금 같은 경우에 메타버스나 지적재산권, 미래의 앞으로는 뭐 바이오도 굉장히 좋겠지만 꿈을 꿀수 있는 그런 섹터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주가 탄력성이 강하게 붙는 것 같아서 저도 사실 위메이드나 이제 컴투스 같은 이런 게임주들의 상승세는 이렇게 예측은 좀 힘들었던 게 저라면 실적이 일단 안 되기 때문에 단순 꿈만으로 가기에는 주가가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그런 의견이었는데 반대로 더큰 꿈을 꿀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주가 탄력성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컴투스 같은 경우에 지금 실적을 보니까요, 작년보다 지금 2분기까지는 영업이익이 이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앞으로 또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지금 그래도 좀 기대해 볼 만한 것들이 실적에 있어서는 3분기 이후 4분기 또 내년까지 실적이 좋은 그런 종목들을 좀 옥석을 가려야 되는데 컴투스도 거기에 해당이 될까요? 컴투스 같은 경우 일단은 게임이 출시가 미뤄지면서 이제 당연히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게임의 출시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게임 출시 이후 후에 뭐 매출이 많이 나오면 거기서 더 많이 오르고 만약에 정말 게임이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었을 때는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신작은 내년 1분기 서머너즈 크로니클이 좀 나오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게임 업계는 출시 예정은 되어 있지만 밀려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이 부분에서 실적은 내년 초까지는 좋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먼저 덧붙이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뭐 컴투스의 많은 비중을 7차라는 말씀보다는 일부 비중은 이런 이제 뭐 메타버스라든지 미래에 대한 기대감 으로 조금 포트폴리오의 일부 편입하는 게 좋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기대감 내년에는 뭐 실적이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은 당연히 있지만 그거는 불확실성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비중보다는 일부 비중을 실어두는 게 좋다는 게 말씀 계속 드리고 있고 뭐 아무래도 이제 메타버스라는 게 꿈을 많이 꾸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 여력은 조금 더 있을 수 있다. 고점이 한 18만 원 정도 나와 있는데 저는 그래도 한 10%에서 20% 정도의 상승 여력은 조금 더 남아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8%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 하지만 여전히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라고 보고 계십니다.